스트레스를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커다란 차이. 메뚜기를 넣어둔 상자 안에 입을 접착제로 막아버린 거미를 넣어 실험을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메뚜기는 천적에 대한 심한 공포로 신체에 화학적 변화가 왔고 죽은 메뚜기를 땅에 묻었더니 질소 함량이 낮아서 미생물 성장이 느려졌다고. 이렇게 먹이 사슬에서 먹이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대단합니다. 또 부자들의 자전적 이야기 속에는 미꾸라지가 있는 물 속에 메기를 넣으면 미꾸라지가 기운이 펄펄 난다는. 메기론이 신경영의 이론인 듯 자주 언급을 하지요. 하지만 이 메기론은 감당할 정도를 넘어서면 스트레스의 미화에 불과한 수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남의 쭉방향 방법으로 잡은 멸치는 그물로 잡는 멸치와 달리 멸치의 비늘이 상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멸치 스스로 자기가 잡혔는지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즉 스트레스를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함 속에서도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메기를 만난 미꾸라지처럼 조금 자극을 받아야 피를 받는 사람이 있지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되면 실험실의 메뚜기와 같아집니다. 스트레스의 본질은 피하려고 하면 더 쌓이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개 앞으로 가라는 어느 정육점의 재미있는 팻말처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처방은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스스로 터득을 해야 합니다. 물이 귀에서 비오는 날이면 빨랫감을 꺼내 비를 마친다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렇지요. 결론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 습관을 평소에 잘 길들여야 한다는 말씀.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